매운 고추 넣고, 그죠? 양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춧가루 넣고, 뭐 이래가지고 먹으면은, 뭐 일반적이라고 하지만은, 저희 어머니는 된장에 고춧가루 절대 안 넣습니다. 된장찌개 할 때. 안 넣는데, 이제 내가 딱 쳐다보고 있으면 고춧가루 한 스푼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본 체질이 맞춰가지고 고춧가루 안 넣고 있다가 딸 체질이 맞춰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이제 자꾸 그런 걸 찾고 이러니까 이제 딱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넣고 그러는데 이제 요즘은 우리 밭에서 청양고추를 심어가지고 억수로 많이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보람 있어 하더라고. 청양고추가 좀 비싸다대요. 예, 이제 가서 비싸졌죠. 예. 여름에는 좀 싸지다가 이제 예, 그니까 빨갛게 익은 거, 비싸지. 그니까, 아, 먹겠다. 그거를 해가지고. 근데 나는 그 청양고추 먹으면 맵다라는 인식을 하고 내가 청양고추 매운 거를 그닥 잘안 즐기거든요. 근데 이제 부추를 또 집에 또 밭에 이제 뭘 해놨는지 나 하나도 안 가봤는데 처음에 나는 일만 벌리놓고 계속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렇게 부추를 뽑아가지고 그 조리개를 딱 해놨는데 엄청 맛있죠. 매운데 예.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 매운데 맛있는 거야. 맞아. 그러면서 깔끔한 거라. 그래, 야, 엄마 이거 맛있다니까요. 우리 밭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맵다는 개념이 청양고추 그거가 당면 건 뒤가 깔끔하더라고요. 맞아요. 맵다 물안 마시고 좀 돌았으니까 그게 없었는데 외국산하고 다른 게 국산은 그런 거다라고 깔끔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구유증이 남아갖고 막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막 이제 기쁘게 지금 수확해가지고 요만한 그 리킵에다가 말리고 또그 계속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인견에 또 나오고 있다 계속 느끼. 하더라고요. 도대체 아, 고추는 진짜 빠른다고 그렇게. 내가 고추를 잡내 잡아야 됐죠. 고추는 할 일을 다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크기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하나를 딱 이렇게 먹어도 이제 누가 보면은 그냥 된장찌개일 뿐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면 살짝 의미부여가 들어가는 건데 그 약선이라 해가지고 꼭 어떤 약이 되는 거를 이거 약이다 하고 뚜렷하게 띄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음식 자체가 식료를 딱 이게 딱 그거 구분을 해버리면 모두가 약이 돼버리는 거라고. 그렇죠. 우리가 누가 연거를 약이라고 합니까? 연거를 약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음식 식품으로 보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연은 청량제로서 굉장히 좋은 정력한 거죠. 역할을 하는 그러면서 보혈도 해주고 이런 쪽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약이 돼버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약선을 하면서 약선이라는 말을 약자를 이거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좀 처음에 양생 이렇게 많이 막 제가 이거 하기 전에 거의 지금부터 한 9년 전 이럴 때는요 이제 급을 많이 먹고 약을 쓰지를 않고 양생법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약자란 걸 쓴다고 잡아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로 딱 명칭을 받아냈어요. 약선식이 이렇게 그거 하니까 저는 얼마든지 사용을 해도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알려고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래요. 쭉긴 세월 동안 제가 음양에 대해서 공부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훨씬 넘었어요. 5년 이래 가까이 됐는데 음식에 내가 관심 가진 지는 한 20년 가까이 이제 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년 됐다. 이렇게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 세월이 그만큼 또 훌쩍 흘렀다. 이제 한 20년 전부터 생각하면서 이제 체질을 알면서 이거는 그렇게 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식당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되면 이거 해라 그래 참 좋겠네요 그래놓고 참 좋겠네요 이야기만 해놓고 그냥 덤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계산하려면 1부터 10까지 숫자를 알아야지만 계산이 되잖아요. 1 더하기 2, 2는 3입니다 하려면 1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를 알아야 되고 더하기라는 것도 알아야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그걸 갖다 베이스라 그러잖아요. 그게 베이스 자체가 안 깔려 있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도 들으면 좀 솔깃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게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음식이라는 거는 갖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충분히 이제 그거 음식에 대해서는 베이스가 있죠. 있는데 음량에 대해서 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좋겠다 이래 해놓고 이제 그 뒤에 좀 유행됐던 게 약선이 유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약선을 이제 오래전부터 약선 한 대를 찾아다니면서 먹어봤는데 늘 가는 데마다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유명자 한 대 막 모시고 싶다 선생님 오세요 해서 갔더니만 이제 저쪽 테이블 먹은 거라 똑같죠. 우리 먹는 거나 똑같은데 어떨까 하면서 보면은 이제 약불이 되는 것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우리 그 뭐랍니까 이제 구절판처럼 구절판이라 해가지고 썰어가지고 몇 번 사 먹는 것도 아니고요. 딱 둘이 먹으면은 한 사람이 욕심부리가 다 끌고 먹어버리면은 싸움 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도 딱 길이가 요만하게 있지. 날씬하게 해가지고 조금 꼬집해갖고 딱딱딱딱 그래서 눈치 보면서 아 이건 둘이 나눠 먹으라는 거구나 그릇은 이만한 데다 뺑 둘러가지고 안에 딱 전병 있지 전병 세보면 두 장이에요 예. 그럼 아 니 한 장 내 한 장 그래가지고 딱딱 몇 개 올리고 나면 막 없는 참, 이런 거라 그래서 그게 이제 약을 하니까 약초들을 쭉 이렇게 뭐 어떤 집은 적지도 않아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면 이거 뭐예요 해놓으면 그 자체가 체질에 안 맞는 그런 건가인 거예요. 근데 일단 갔으니까 돈이 뭐 3만원, 5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먹어볼게라고 또 5만원짜리 시키는 거. 이거 그렇다 그 물리치다 보면 나중에는 뭐 그래서 갖다 나오면서 이거 뺄 거 빼고 딱 갖다 나오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뭐 먹었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뭔가 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약선 이제 그거 오리탕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나마나 오리 하면 안 먹을 거다 근데 막 거기다가 막 더덕 넣고 뭐 넣고 막 그냥 전복 넣고 낙지 넣고 막 이래갖고 이제 약불이 딱 몇 개 껴갖고 이제 약심이 근데 가는데마다 이제 아시잖아요. 제가 굳이 이제 이제는 보니까 아 예전에는 약선이다 그래갖고 야 이거 뭐 근데 그래가지고 오리탕 한 마리에 12만원씩 이렇게 하는 거 그 구경만 탁 하고 있다가 돈 낸 사람은 못 먹고 돈 아는 사람이 그냥 우리 보고 왜 안 먹냐고 이러면서 다 먹고 돈 내는 우리는 짜장면 먹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진짜 제대로만 한다면 이건 진짜 소문날 일이다. 그래갖고 이런 거 있잖아. 이제 클라이언트가 손님이 딱 오면은 딱 옆에서 이제 매니저가 딱 붙어갖고 이제 생년월일은 너무 생년월일은 왜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내가 특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은 그거는 또 그 오픈샵이 아니라도 이제 가족들이라도 이제 그걸 해갖고 그러면은 그냥 굳이 싫으면은 태어난 달만 그렇죠. 정확하게 해주시면 근데 그게요. 태어난 달만 탁 준다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절기가 걸려 있거나 이러면요. 탁 넘어가 버려요. 태어난 달 갖고 하니까 안 맞더라고요. 다 뽑아야 돼요. 다 뽑아야 돼요. 정확해요. 그게 정확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 나는 그런 거 싫어요. 그럼 준 대로 먹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으로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은 대접받고 싶어 하고, 그렇죠. 나도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면은 말을 해주면은 거기서 뽑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약에 된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한번 먹으면 뭐 그런데 하는데 이제 한번 처음에는 맛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최첨 약선을 하면서 지금 내가 막 약선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막 쭉 보면은요, 그대로 하면은 못 먹어요. 이거를 아무리 이야기를 하지만 아프지 않는 내가 먹을 때는 이렇게는 못 먹겠다.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인데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그런 거가 있어요. 노인 죽으려 하는데 소음도 여지 말고 완전히 있죠. 와 이게 뭔가 소금만 딱 넣으면 맛있었거든요. 맛있어지거든요. 소금을 넣으면 약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이게 물론 이제 환자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환자가 아닐 때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모두가 좋아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건강식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생활 약선식이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타락죽을 만드는데요. 타락죽을 만드는데 원래 이 타락죽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치즈 가루가 나와야 돼요. 우유로 만드는 게 아니고 치즈 가루 이제 우유를 지금 발효시키는 것처럼 이제 그거 치즈를 떠요. 딱 그거 거의 하루만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떠가지고 그걸 말려버리는 거예요. 물기를 좀 짜내버리고 처음에 뜨면 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직포에 딱 넣어가지고요 네, 쫙 짜내고요. 이제 짜내고 그걸 갖다가 싹 말리면 이제 이제 가루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가지고 고소하게도 되고요. 이게 또 그 사람 실력에 좀 따라 차이가 나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죽을 끓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죽을 끓일 때 이제 타락죽 재료는 나왔잖아요. 타락죽 재료는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쌀하고 치즈와 가루하고 나왔는데 죽을 만들려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타락죽 할 때는 굳이 그 건더기 그게 있으니까 우유는 필요가 없어요. 예, 타락죽을 우리나라에 그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유를 이제 늘 자주 뽑을 수가 없잖아요. 소가 이제 송아지를 낳아야지만 젖이 나오니까 타락죽을 만들 때 어떠냐면 소 젖을 때려요. 방망이로 갖고 얼마나 아프겠노. 고로만 나올까 겁난다는 때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송아지 먹을 거를 이제 좀 많이 나오게 때려갖고 이제 그 조금 이렇게 유선이 이렇게 작동하도록 해갖고 그걸 짜내거든요. 그럼 그걸 보관을 하려 하니까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치즈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발효 그거가 다 있었어요. 이렇게 치즈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리코타 치즈가 저거 이렇게 딱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만들어가 상토 안에 당겨가 다는 거예요. 이제 어디를 가면서 상토 안에 당겨가 다는데 상토 안에 당겨 다니면 온도가 있잖아요. 그다 쓰고 계속 발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걸 갖다 요 안에 넣었다가 이제 이게 비상식량이거든요. 그만큼 영양가도 좋았고 단백질도 보급이 되었고 발효되니까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어디 가면서 이제 조금씩 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토 안에. 그래서 그걸 상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산을 넘어갈 때 있잖아요. 이렇게 도둑들이 딱 오면은요. 상토부터 싹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고구마 속 빼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옛날 얼마나 귀한 음식이었겠네. 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그런 걸 갖고 다니니까 그래 줄라 하면 안 주니까요. 안 말 안 하고 뺏기고
잡고 탁 빼가지고 이런 것까지 있어.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유 이제 요구르트를 만들잖아요. 그럼 임금은 항상 요구르트를 먹었었어요. 요구르트 기운이 삼국시대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낙농이 이제 외국처럼 그렇게 많이 안 돼서 그렇지 음식 문화는요, 한국의 음식 문화는 세계적입니다. 어디 산에서 나는 얇은 풀떼기 가지고도 뭡니까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그죠 드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요구르트를 만들어 가지고 아침에 딱 이제 먹어요. 그러면 항상 임금 옆에는 뭐 항상 있었는지 가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궁녀가 그냥 또 마음에 드는 궁녀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임금님이 딱 밥만 먹고 반은 넘겨놓으면 자주 만나자는 뜻이 되고 골라당 다 마시면 이제는 오늘로 끝이다. 별일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의 그 야구르트 사발 보면 어떤 궁녀는 기뻐하고 어떤 궁녀는 슬퍼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있죠. 근데 이제 요걸로 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 기본 돼 있는 데다가 우유는 조금만 섞고 나머지는 물이 툭 들어가야 돼요. 그 물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식을, 이게 굉장히 영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영양식을 할 때 이제 물을 또 할 때도 이제 우리는 이제 특별한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제 그냥 이제 체질에 환기 물 달리는 거 환기도 되고 인삼도 되고 화삼도 되고 대충 물을 하게 되면은 뭐 붉게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색깔이 이제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맑게 하려면은 맑은 국물색이 나오는 거를 좀 하면 돼요. 그러니까 또 죽을 만들 때 그래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오행색을 한번 입혀보자는 거죠. 오행색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작품도 되고 또 뭡니까 이제 그 체질에 맞춰가지고 되고 요거를 다음 주에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 만드는 거는요 오늘 다음 오늘 하잖아요. 오늘 하면은 오늘 바로 가서 하면은 늦어도 모레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모레 나오면은 하루 눌러놨다가 사흘이면 마르죠. 예, 뭐 양치기 하면 2-3일 안 마르죠. 예, 예. 그럼 딱 마르가 마르면 지방이 있어가지고 바짝 마르지 않고 조금 선선하게 마르. 예, 예. 그리고 한 45도에서 50도 사이에 말리면 돼요. 50도면 빨리 말라요. 근데 40도, 네, 42도. 균 안 죽기 위해서 그 정도로 마르죠. 근데 더 고소하게 하려면 빨리 마르는 것보다 마르면서 그러니까 발효되면서 말리는 게 더 맛있게 말려요. 서서히 낮은 온도랑 발효 그러니까 낮은 저온으로 말리면은 40도 선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말리되면 구수한 냄새가 마구 나요. 근데 난 집에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거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구수하게 그렇게 있어요. 가루로 만들어놨는데 근데 전부 다 먹어보면서 분유 맛이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치즈거든요. 그래 딱 놔뒀다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 덩어리를 이제 이동할 때 있죠. 가지면서 물만 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쌀도 물만 쌀가루하고 이래 물만 부어가지고 그래갖고 타면서 비상식년으로 식량으로 그렇게 먹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의 그 영양식으로 타락죽을 많이 써요. 쓰는데 지금은 그 타락죽이 타락을 해가지고 타락을 해가지고 그냥 우유만 붓고 이렇게 만드는 게 예,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초록색 내는 거는 시금치지. 시금치를 이제 그 우리는 발효행기에 좋으니까요. 반은 발효하고 반은 말리고 그대로 그래갖고 두 개를 섞으면은 카키색이 나와요. 근데 이제 발효를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시금치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1kg를 하게 되면은 이제 600g 이렇게 700g은 생으로 하고
300g은 발효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짧은 발효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딱 해가지고 나중에 섞어버리면 이 발효가 힘이 더 세면은 그거를 같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그걸 딱 넣어가지고 먹게 되면은 시금치 다락 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지금 이제 그거에 관계했어요. 어느 약초를 쓰느냐에 따라서 체질을 구분해주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다락죽을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체질에 따라서 위에 고명을 조금씩 넣어주는 거에 따라가지고 그게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막 몸은 안 좋고 소화력도 떨어지고 기력이 좀 이렇게 안 좋다 할 때는 이제 이게 전체가 발효된 거잖아요. 그죠? 발효된 거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제 곡류도 이제 발효를 해가지고요. 가루가 있잖아요. 가루를 그걸 가지고 이걸 타락죽 꼭 타락죽 할 때 쌀만 쓰라는 법은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뭐 율무 타락죽이 되고 그죠? 네. 또 뭡니까? 율무 타락 또 뭐 보리 타락죽도 될 수도 있고 뭐 요렇게 하니까 각자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럼 여기 고기는 갈아가지고 밥입니까? 아니면은 알로? 아, 그건 좀 자유롭게. 다락죽 하면은 예, 예. 불려가지고. 예예예. 예, 예. 불려가지고. 예, 그건 자유롭게. 쌀 갈아가 오돌오돌. 예, 그래가 지금 우리 색깔을 이제 정하셔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시금치도 비트처럼 마지막에 넣어줍니까? 시금치. 예, 그렇게 이제 그렇게가 발효해서 말리고 생. 을 다 먹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좀 내가 제가 얘기하는 색깔을 살리는 아주 이쁘게 돼요. 그렇게 노란 거를 하려면은 아예 노란색은 그 치자가 되거든요. 치자도 있죠. 딱딱딱 해가지고 좀 발효시키고 조금 발효시키고 나머지는 그 자체가 말리기는 바삭하고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치자는 껍질이 딱딱하거든요. 근데 물은 어디서 나오냐면 씨에서 나와요. 떡씨에서 나와요. 근데 희한하게 치자를 밥을 하고 밥을 하고 그게 저게 찹쌀을 조금 넣으면 밥이 쫀득쫀득 하더라고요. 예. 살 여기다 수분을 딱 잡아주니까 쫀득쫀득해서 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재미가 들었는지 계속 그 밥을 하셔요. 저기 시금치가 좀 청량하거든요. 평이라고 해놨지만은 시원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은 이제 보폐 좀 해도록 할 수 했으면 좋겠다. 영양식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 부추 있죠. 부추를 갖다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초록색을 제일 잘 살릴 수 있는 게 시금치예요. 세 가지 있지만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면은 하얀색은요 그냥 우유 넣어서 흰색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카 토금수 오행이다. 그럼 이제 검은색은 어떻게 만들까요? 검은색을 많이 대체하는 게 보랏빛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검은색은 검정색도 있고. 예. 보랏빛으로 많이 대체를 하는데 실제로는 보랏빛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된다면 여러분들은 먹물을 좀 사놓으세요. 어조먹물을 좀. 어조먹물 가루. 가루가 있어요. 그거는 그거 참 맛있어요. 고수하고. 예. 검은색 할 때는 그 오징어 먹물 써도 되고 흑임자 검은 깨를 갖다가 쫙 갈아가지고 그걸 사용해도 되고요. 아예 검은 쌀은 약간 보랏빛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콩은 하지 마세요. 껍데기만 까맣거든요. 검은 콩은. 쏙까지 검은 콩이 있으면은 괜찮지만은 요렇게 해서 이제 다락죽을 이제 할 때 이제 그 약으로 쓸 거가 약으로 쓸 게 이제 환기를 하느냐, 인삼을 하느냐, 이제 사삼을 하느냐, 이제 뭐 대추물을 해도 되고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각자 해갖고 그럼 기준을 둬야 되겠죠. 어디에 뭘 위한 거 그죠? 이걸 기준을 둬가지고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는 고명도 신경 쓰시고 다 그런 거 다
딱 만들어 놓고요. 앞 안에다가 세 개 놓는 거 다르고요. 다섯 개 놓는 거 다 달라지고요. 툭 던지면 그거 한데 젓가락으로 덜덜 떨면서 이렇게 탁탁 놓는 거. 그거 딱 이렇게 딱 놓으면 꽃 모양도 만들어지고. 예. 호두 쭉쭉쭉 잘라가 놓기도 하지만 잣이 제일 이쁘게 나와요. 다섯 개를 이렇게 있잖아요. 코스모스처럼 딱 넣으면 진짜 이쁘. 다음에는 이제 대추이 대추 과자를 지금 대추 나오면 네, 우리 어른 간식, 어린이 간식, 그 유인균 발효 대추 과자 이런 것도. 그리고 11월 달에 식초. 예. 지금부터 식초 낼 작품 낼 사람들. 우리가 100가지 맛, 100가지 향, 그거 이제 그 프랭카드 좀 하나 해갖고, 예. 그거 하는데, 작품을 좀, 쌤 몇 개 낼 건가, 그런 작품 그거 하시고. 우리 전시회할 때, 집에 있는 거 마음껏 성수장하게 다 준비하세요. 이 분량이 딱 담아가지고. 그래, 9월 이제 마감하고 10월 들었으면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냥 미리 누가 정해야 돼. 한 스무 사람이, 만약에 스무 살이면 한다 그러면 다섯 가지만 내면은 100가지가 되잖아요. 그쪽에서 만약에 판매하고 싶으시면은 각자 판매도 가능하게끔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언제 합니까? 11월 19일, 28일, 이틀. 28일, 29일, 예, 이틀. 월화입니다. 예, 월화입니다. 식초만 불쑥 내밀면 그렇잖아요. 그 식초와 함께 먹어도 좋은 음료.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것도 각자 이제, 개발을 해갖고. 그것도 가능하고 그런 것도 그리고 이제 그 식초와 함께 먹을 수 있는 디저트 또 에피타이저 뭐 이게 뭐 앞에 그 소화를 내 이제 내 위장에 나 이제 소화 들어간다 네, 음식 먹는다 그래서 이제 위에 열이 많은 사람은 이제 그 뮤신 같은 종류를 발라주는 거 그걸 많이 먹으면은 못하지만 화채들은 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만약에 이제 마 있죠 마를 조금 갈아가지고 이제 그 딱 넣어가지고 마도 이제 좀 그 약간 유인균력을 조금 발효시켜가지고 딱 먹게 되면 미벽을 잘 발라주거든요. 그 되면은 이제 열이 좀 열 있는 사람들 향수 좋아해요. 그래 뭐 근데 수채나 목재가 그걸 바르면은 안 그래도 소화 잘 안 되는데 그걸 곤란해요. 그러니까 수나 목재는 따뜻한 걸로 활성시켜주는 그게 이제 두부가 되어도 좋고 뭐가 되어도 좋으니까 디저트를 하든지 이제 우리는 뭐 디저트 문화에 좀 많이 이제 우리 후식 문화가 우린 좀 돼 있잖아요. 우리가 식초를 만들고 발효를 시킬 때도요 물을 데워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애들이 빨리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치즈 만들 거 있죠. 이제 그 기구를 데우잖아요. 기구 데워서 하는 거 하고 이제 우유를 찹찹찹하게 나는 하면 어떻게 하냐면 기구 자체를 따뜻하게 딱 꼽아 놓으면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유 자체를 데워요. 데워가지고 그럼 두 개가 잘 맞아지죠. 그럼 진짜 잘 돼요. 근데 걔도 냉랭한데 냉장고에서 뺀 거를 바로 넣어놓으면 예, 진짜 잘 안 돼요. 예, 예. 그거를 좀 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주부들은 그런 건 좀 쉽잖아요. 그죠? 쉬우니까 얼마든지 그게 맛있게 나오고 잘 나올 수가 있어요. 따뜻한데 이제 뭐 이렇게 만약에 식초를 만든다 이런 거 할 때도 당을 넣을 때요. 물을 조금 데워가지고 싹 녹여가지고 딱. 처음에는 이제 완전 그 오리지널 만약에 배를 하면 배를 녹즙으로 다 짜고 배물을 갖다가 바다고 배물을 데우는 거예요. 물론 이제 5, 60도 올라가면은 효소 같은 게 이제 죽을 수도 있지만은 일부만 데워가지고 쓰니까 나머지는 딱 나고 발효가 진짜 잘 돼요. 배 식초는 진짜 세요. 걔는 뭐, 변하고 나면 이게 도대체 뭔데? 이랬는데, 배다 그러면 배가 왜 이런 맛이 나요? 새싹이 태어나면서 배는 단 것만 먹어보니까. 그 식초가 딱 된 거. 기가 차는 거예요. 이렇게 왜
왜 이거 배맛이 안 나냐, 이게 배향은 나기는 식초가 있으면서 배향이 좀 나고 이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배즙을 갈아갖고, 이번에 내가 좀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됐잖아요. 그거를 결정적으로 한 게 뭐냐면은, 능질 끝이다 보니까는, 배가 많잖아요. 배가 있어서 이제 갈았어요. 내가 한 두 개를 가니까, 두 개 반인가 가니까 1리터짜리 나오더라고요. 그거에다가 식초 있죠. 식초 그거를 좀 타가지고 딱 먹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호로로로 이렇게. 그러니까 소화가 바로 되면서 그 뒤에 조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괜히 고생했다. 진작 이럴 걸. 그러면서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이제 배하고 식초하고 유인균하고 배하고 식초하고 유인균하고 쫙 빠져 계속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2리터 가까이 먹었네요. 배하고 해독도 되고요. 배하고 식초하고 이렇게 배즙에다가 식초 타고 유인균 타고 똑같 무슨 동물을 배식초 같이 하니까 배식초 이런데 이제 저는 이제 위가 좀 차니까 이제 내 같은 경우는 생강을 조금 생강 식초 조금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르신들은 무조건 병원에 찾아가고 그 실험을 잊기 위해서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쯤 이렇게 하고 막 아, 이게 아픈 거구나 꼬꼬꼬꼬 찌르기도 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또 그럽니다. 나는 잊어버릴만 하면 그 짓을 잘해요. 이게 막 덜렁거리고 왜 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래요. 내가 딱 2시나 4시 사이에 매 먹는 게 아니거든요. 뭐 어떤 날은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오후 6시에 내가 오늘 밥 안 먹었대라면서 막 갑자기 찾아 먹을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비어있던 거에다가 뭘 넣게 되면 위가 안 움직이는데 그게서 이제 탈이 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됐었으면 막 이런 거 갈아가지고 좀 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뭐 하나 작업에 빠지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데도 색이 분리가 되어 있다. 이게 다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 되고 가락축에 나중에 해가지고 유천농에가 어떻게 되는데요? 유천 넣지만 쓰요. 다락축에는 유청을 넣는 것보다는 탈쪽을 하면 고소하면서도 있잖아요.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누구나 좋아합니다. 탈쪽을 만들게 되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하얗게 나오는 건데 우리는 거기다가 이제 멋스러운 거잖아요. 아마 그래가지고 선생님 가져가시면 서울에서 다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은 우유로 우유로는 흔히 흔하게 흔하게 하는 거고 그냥 그거는 막 그냥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진짜로는 이제 이렇게 가지고 하면은 이게 사실 덩어리잖아요. 약 덩어리 엄청 약 많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음식 그 식물 식초 가루 넣죠, 약물 넣죠, 채상 다락죽 자체가 영양식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우유를 넣고 사실 이것도 좀 이제 우유엮고 응고하는거나 이거엮고 응고하는거나 좀 차이죠. 이거는 이제 발효가 됐잖아요. 그거의 차이인데 그런 거죠. 근데 우유는 그냥 이거는 이제 발효된 거니까 고소함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게 훨씬 그러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걔는 여기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아침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호텔이 있으니까 아침에는 영양 타락식 타락죽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딱 해놔놓으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해가지고 체질별로 쭉 아침쯤 됩니다. 그쵸. 지금 먼죽 했고 막 있지만은 그냥 보편적인 죽이잖아요. 앞으로 발효 야채죽, 발효죽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소고기도 발효시켜가지고 소고기 주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